맞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가 지금 농협 자재센터에 가서 배추 모종을 한판 사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5구짜리인데 이만큼 지금 컸습니다. 지금 사온 거는 그래도 좀큰 편이고요. 대게 배추 모종을 구매사 하면은 우리 기본적인 한밥 숟가락보다는 좀 작은 크기, 작은 스푼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잎을 가진 모종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보다 좀더 작다 싶으면은 만약에 심는다 해도 이 고온에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성인 숟가락 기준에 잎이 좀 컸다 하면 그때 옮겨 심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9월 초까지는 조금 심기는 좀 이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남부지방, 경남지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기 위쪽으로 중부지방, 그러니까 대전 위쪽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일찍 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랭지고 더군다나 기온이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좀 일찍 심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맞게끔 심으셔야 되고요. 남부지방은 아직까지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좀 늦게 심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심는 경우에는 추석에 내일 담배추를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물용으로 이용할 목적이라면 지금 심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경남지방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월 10일 이후에 모종을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모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자 파종으로 할 때는 늦어도 지금쯤은 하셔가지고 최선하셔야 되지만은 솔직히 기간적으로 따지면은 늦습니다. 대개 한 8월 중순쯤에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9월이 되기 한 2주 전에는 파종을 해서 모종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그냥 모종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시기가 늦어서 종자는 샀지만은 여기 모종을 구매해서 왔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먹는 흰 배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추 만추라는 품종인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한 판이 105구짜리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105구짜리를 많이 쓰는데, 가격은 한 판당 12,000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한 120원꼴, 하나당 120원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것도 기능성 배추라 해서 베타카로틴이 많은 속노란 배추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05구 기준으로 했을 때한 17,000원 선, 18,000원 선까지 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카로틴 배추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심으시는 게좀 효과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키워본 결과 일반 배추보다는 또한 일주일에서 한 2주는 일찍 심으셔야지만 이게 배추가 커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속이 찼을 때 일반 배추 크기 정도 나오는데 같이 심었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생육되는 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이용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내가 이게 트레이를 이용해서 배추 모종을 키우겠다면은 평균 105구짜리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커버리면은 이 뿌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뭉쳐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뿌리가 다 뭉쳐서 나뉘지만 손상되지 않고 심을 수도 있고 생육이 잘 되는데 만약에 너무 커버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뿌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구에서 혹은 만약에 좀더 한다고 하면은 105구보다 좀더 촘촘한 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추 같은 경우 출하가 될때 아예 살균제 살충제가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자국처럼 보이는 게 이게 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살충제 살균제가 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미리 심기 전에 여기다가 조금만 뭐 물조리에 타든 아니면 스프레이 넣어서 이렇게 뿌린 후에 심어 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모종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뭐 애벌레라든지 아니면 벌레들이 와서 갉아먹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싹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크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심으시길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기본적으로서는 평균선이 한 판당 12,000원이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추 같은 경우는 9월 한 15일 전후 해서 구매해서 심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일찍 심거나 혹은 산에 심는다고 하면은 고라니나 이런 피가 날짐승들, 그러니까 멧돼지, 뭐 고라니 얘네들이 내려와서 뜯어먹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뜯어버리거나 혹은 입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생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고추 나무 사이에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추는 아직까지 완전히 뽑아내진 않기 때문에 그 사이 심어놨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고추대를 뽑아내면은 고추도 어느 정도 수확을 할수 있고 배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짐승들 피해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온일 때 햇빛도 어느 정도 가려서 재배가 잘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과일 농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시고요.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도 보통 8월 말쯤에 지금 종자를 무 같은 경우는 동치미 무나 이런 건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뿌리지 않았다고 해도 9월 초까지는 종자를 파종해서 배추보다 한 보름 전에는 심으셔야지만 거의 비슷하게끔 수확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는 따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뭐 트레이 작업이나 이런 게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나중에 꼬부라지는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화로 하시고요. 어느 정도는 이랑을 좀 높게 만든 후에 추후에 복토를 해서 더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좀 이랑 넓이를 넓게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좁게 만드시면 추후에 흙을 덮어줄 때 쌓이지가 않으니까 웬만하면 좀 이랑 폭을 넓게 해서 여유를 두시고 재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많이 재배하는 것이 뭐 비트도 재배를 하고 뭐 콜라비 뭐 다양한 뭐 당근도 재배하고 도라지도 뭐 지금쯤에 종자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재배를 하신 데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오후 늦은 시간에 심어서 조금이라도 좀 얘네들이 스트레스 덜 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